또 이제 김지훈 씨는 김지훈 씨가 네. 약간 지금 이제 토크를 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저쪽이 좀 애매할 것 같네. 저는 네. 지금 되게 시청자의 그래요? 기분이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도 시청률이 걱정이 되네요. 아 왜요? 왜요? 아 저 되게 심심했어요. 김지훈 씨 왜 저기 생방송에 본인이 자원을 한 거예요? 오늘 요즘 뭐 드라마 찍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뭔가 소문이 잘못 전달이 된 거고 사실 저는 굉장히 오늘 화신이 뜨거운 감자 생방이 처음이잖아요. 네네. 선발된 자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화신이 나왔을 때 작가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좀 큰 재미를 드렸나 봐요. 막 잠자리도 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슈도 되고 예, 그날 예. 시청률도 되게 잘 나왔다고. 아~ 그래서 뭘 되게 잘 나와. 저한테 저희가 저희가 시작한 일에 되게 잘 나온 적이 없거든요. 엄청 잘 나왔다고 들었는데. 시작한 일에 되게 잘 나왔대요. 아니 잘 나온. 아니 그럼 갑자기 뜨거운 감자는 뭐야? 예.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생방송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그때 어떤 저의 기운을 좀 받고자 저를 꼭 나와달라고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알았다. 일단 잠자리 몇 마리 좀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생방송 보셨어요? 봤죠. 김대희 봤죠? 네네. 그 느낌이 많이 난다고 지금. 네. 근데 걔도 얘기도 못하고 봤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막 떨린다. 네네. 이런 소음이고 막 떨린다 막 그러면서 되게 좀 얌전하게 속으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친구 참 잘생겼다. 되게 잘생겨갖고 이런 생방송에 좀 들떠야 되는 분위기에 이런 친구가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말도 굉장히 잘해요. 네. 어떻게 저래? 잘생기고 말도 저래. 그리고 또 지훈 씨의 매력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이크업이 벗겨지면서 약간 수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예리해요. 즉석에서 분장이 네. 가능하세요. 네. 오늘 꼼꼼하게 메꾸고 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한 시간이니까 아마 끝까지 괜찮을 거예요. 네. 자, 뭐 오늘 세 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생방송 보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죠. 예. 뭐 역에 나오신 게스트분들의 목격담이나 인증샷 등 뭐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요. 모바일 앱에 소티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화신 골뱅이 sbs.co.kr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네. 드리고요. 와, 재밌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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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박수 치려고 하지 마요. 아무 때나 잠깐만 이제 보내주세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생방송 때 이게 어려워요. 네. 지금 김희선 씨 표정 봤어요? 이렇게 좀 쳐줘요. 네. 아, 놀던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뜨거운 감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뜨거운 감자 알려주세요. 네.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화병 환자가 50%나 증가했는데요. 이 화병이라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화가 분노 덩어리가 되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인데요. 미국 정신과 학회 진료 편람에 우리 발음 그대로 화병 이렇게 등재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진짜. 또한 우리나라 직장인의 32.4%가 화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도 그 화병이 들끓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를 마치고 화병으로 정신과 상담을 예약하는 환자들이 예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감자가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가 화를 충분히 표현하면서 살까요? 네. 네. 화가 말이죠. 의학적으로는 이제 조금 뭐 연구가 된 게 있는데 화를 참는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보다 2년 더 일찍 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일찍 간다네요. 네. 근데 솔직하게 야 나도 평소에 화를 잘 참는 편인가 아니면 잘 못 참는 편인가 아마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 네, 좀 그렇습니다.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귀찮으시더라도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첫 번째 뜨거운 감자 대한민국의 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바로 의견을 주시고요. 나는 요즘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좀 바로 표현하는 편이다 하시면 1번을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좀 참는 편이다 그러면은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샵 060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요, 커피 교환권 100매를 방청국 여러분들께는, 그리고 고급 초콜릿